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비 흠뻑 맞고 지금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만난 아이는 없고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년의 사랑인가요? 깊은 산 중에 열리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나무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열리지. 독버섯인 고동색 우산버섯을 만납니다. 버섯 색깔이 고동색이며 우산을 펼치진 모습을 닮았다 하여 고동색 우산버섯이라고 부릅니다. 달걀버섯처럼 기부에 흰색의 외피막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걀버섯은 식용이지만 고동색 우산버섯은 독버섯입니다. 영지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영지. 삿갓 유대버섯을 봅니다. 이 아이는 독버섯입니다. 이 아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밀버섯이라고 부르는 유대버섯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밀버섯 기다리고 있습니다. 삿갓 외대버섯은 독버섯입니다. 7월 24일 산행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벽 일찍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우중에 산행을 조금 했고 저희 그냥 오늘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왔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가 영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가을 시즌에 저희가 보니까 여름 농이는 없었고 농이 시즌에 한 번 더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새소리 너무 예쁩니다. 그죠? 숲보쟁이가 꽃을 예쁘게 피웠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하산을 완료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